안녕하세요, MC 더맥스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23일 MC 더맥스 굿즈 앨범 발매 기념 전국 투어 콘서트 서큘라 수원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날씨도 화창하게 개고 약간 봄 같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 이 2월 23일 토요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MC 더 맥스는 올해 데뷔한 지 19년이 된 3인조 개그그룹으로서 저희 멤버 한 명 한 명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에서 19년째 드럼과 노잼을 맡고 있는 전민혁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엑스더맥스에서 드럼과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개그를 차지하고 있는 전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그 투어를 시작한 게 겨울이었는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늦으셨나요? 방금 전에 원러브랑 마이웨이랑 그리고 스트라튼 시즈곤이랑 어테일 댄 워즌트 댄 라이트 그거 할로윈 것도 했는데 못 들으셨나요? 아쉽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네. 이제 어느덧 벌써 봄이 이렇게 가버렸네요. 이제 다음 달 되면 이제 또 3월이 되면 또 이제 또 새로 또 이제 또 입학식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꽃들도 이제 난발하고 하는데 3월 16일 날 저희가 끝나죠. 투어가. 네, 3월 16일 날 끝납니다. 오늘로써 10회차. 네, 10회차이기 때문에 처음 이제 서울 공연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저희 공연이 이제 신선한 어떤 재미가 있겠지만 지금 수원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희들은 9회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숙련도가 더 남다르고 그리고 이미 무대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가요? 아 죄송합니다. 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커다란 함성과 박수로 저희 무대를 빛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에너지를 더 받아서 더 크게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19년째 팀에서 베이스 바이올린 그리고 미모를 맡고 있는 윤재영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MC 더 맥스에서 베이스, 바이올린 그리고 미모를 맡고 있는 네 제인입니다. 네, 올해 제가 벌써 형들과 19년째 음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공식적인 19년째 그리고 데뷔를 합해서 거의 21년째 넘게 같이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는데 참 오늘 이 자리를 포함한 매일 하루하루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음악을 소통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 이렇게 오래 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자리 같고요. 아까 민혁이 형이 얘기했듯이 그 아우펠을 공연하면서 숙달이 됐다고 했는데 그렇죠. 저희는 처음부터 공연을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네, 첫 회를 오신 분들도 서운해하실 필요 없어요. 네. 역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굉장히 오만한 생각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당연히 저는 첫 회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마음으로 저는 매회 첫 회라는 생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뭐 네, 여러분 뭐 존중은 항상... 하겠지만요. 네, 예, 예, 예. 연습하셨나봐요 지금까지. 여러분 항상 가운데를 기점으로 사람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게 돼 있거든요. 제주도 제일 잘하시겠네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형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제시에게 우리 박수 한번. 저희 민혁이 형이 제주도에 제일 잘할 거라고 예상하고요. 네. 제주도 그때쯤이면 네,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주도를 이어서 내년에도 민혁이 형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재윤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월 그 12달 중에서 가장 짧은 달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간도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또 올해가 아직 완벽하게 시작했다는 느낌이 좀 덜 드는 해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1, 2월 여러 가지 일들로 고단했을 여러 가지 생각들 같은 것들 오늘 공연 즐기시면서 다 잊고 행복하게 시간 보내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MC 더 맥스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